안녕하세요. 우영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추가구 협착증,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했던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추가구 협착증을 수술할 때 거의 대부분 유압술, 올립수술이나 현미경술을 했었고요. 현미경을 할 때 깊이 자체가 찾아내기 힘들어서 그 영상 장비를 많이 봤었습니다. 시암이라고. 지금은 내시경 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암 보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절개가 많이 적게 되면서 회복이 좀 빠른 그런 수술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추간곡 막히면 디스크가 터진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 나가는 신경 자체 DRG가 꽉 눌리면서 통증이 뭐 극심합니다. 큰 수술 받기에는 겁이 나고 또 주사 맞으면 호전이 없고 시술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이 많이 심하면요. 시술 자체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되셨고요. 이전에도 뭐 좀 아프셨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아파서 왼쪽 엉치 장딴지까지 저리고 주사도 계속 맞으셨고 침도 맞으셨고요. 엑스레이상 보면은 퇴행이 좀 돼 있는 병변 보이고 MR 보시면 5번, 6번에 여기가 나가는 길목 오른쪽 좁아지게나 왼쪽이 인대와 디스크가 눌려있는 상태. 중심관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보시면 나가는 추간공 흰색이 지방입니다. 지방이 있는 공간 이게 신경이고요. 여기 지금 인대와 디스크가 눌려서 아예 색깔이 안 보이죠. 추간공 협착이 심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자라나 있습니다. 골화된 추간공 병변. 후관절 쪽에 병변과 인대 그리고 골화 병변이 모두 신경을 담았고 왼손이죠. 이쪽에 막혀 있습니다. 5, 6번 쪽 왼쪽에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 시행했습니다. 내시경으로 막혀 있는 부위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데 이 주위를 찾아서 여기가 신경 통로인데 이미 엑스레이상도 많이 막혀 있고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서 신경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뼈를 상당히 많이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초인 모습이고 뼈가 덮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래쪽 뼈, 이거 위쪽 뼈가 덮여 있고요. 어느 정도 제거, 내시경 뒤를 제거하면은 중간에 시옷자 모양, 요 그 6시에 3시 사이 있는 이 부위가 황색인대입니다. 황색인데 지저분하죠. 아직까지 제거하면 여기 신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신경이 어느 정도 많이 황색인대가 다 제거되고 나서는 인대가 보이고 나가는 길목 위아래 모두 다 정리하고 나면 신경이 이렇게 펴지고 신경 위아래쪽에 나가는 신경이 다 확보되고 나서 MR 보시면 여기가 다 감압이 된 속이 원래는 시커멓는데 이 주위가 길이 열렸고 왼쪽으로 여기가 다 뼈와 인대가 제거된 소견 관찰됐습니다. 이분 증상이 상당히 많이 원래는 유압술도 생각하고 오셨는데 내시경 감압술만 하고도 많이 좋아지셨군요. 그래서 양방위 내시경 여기 장점이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복 수술할 때 우리 현미경술 할 때도 사용했던 그런 케레슨 펀치가 뭐 1mm부터 5mm까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고 내시경 드릴 및 각종 출혈 잡는 그런 기구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내시경 드릴이 발달하고 나서 좀 확실하게 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소 침투증 감안이 가능했고 근육 손상 적고 뼈도 작게 손상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면서 시야도 좋고 출혈도 적으니까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한 수술장에서 시암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현미경보다는 이게 현미경은 들어갔다가 빼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내시경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레벨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수술하면서 계속 보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감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양방향 내시경 결국은 이게 과거에는 무조건 주사 시술 이후에는 큰 수술로 넘어갔었는데 중간 쪽으로 내시경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고령 환자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환자분들은 좀 빠른 회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